테라스 기가 막힙니다. 여기 테라스 찾으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꼭 한번 나오셔야 됩니다. 테라스가 양쪽 폭이 대략 6m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신축 분양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리는 하우스메이트의 노팀장입니다. 오늘 주차장 공간을 먼저 보고 계시는데요. 주차장 너무 좋습니다. 1년 주차 100% 가능하고요. 자, 위치를 설명해드리면 부천시 소사 본동에 있는 역세권 현장입니다. 소세울역과 소사역을 양쪽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시흥 아시죠? 서울 외곽을 양쪽으로 인천과 서울을 이용하실 수 있는 외곽순환도로까지 인접해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총 층수는 총 12층 건물에 22세대로 되어 있는 소형 아파트 현장이고요. 오늘 현장은 테라스 세대를 나와봤습니다. 나 혼자 쓸 수 있는 단독 테라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테라스 공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일단 현장 내부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설명 도와드릴 텐데요. 오늘 보시는 현장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테라스가 굉장히 좋은 현장입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거실 공간은 대략의 폭은 4.1m 정도 나오는 대형 거실이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5인용 소파가 들어와 있는데도 양쪽 공간이 넉넉하게 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카우치 소파를 두셔도 충분히 생활 가능할 것 같고요. 반대편에는 이렇게 대리석 느낌이 나는 타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시공을 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방을 이어주는 조명이 굉장히 좋은데요. 라인 조명을 해서 깔끔하게 이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또한 무상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오늘 현장 주방이 전 너무 좋은데요. 중간에 지금 파티션을 나눠놨는데 이거는 유상 옵션입니다. 저는 이걸 달기를 추천을 드리고 D자형 주방입니다. 기본 옵션으로 비스코프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까지 옵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D자형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하면 조리대를 더 쓰실 수 있어요. 물론 한 단 낮춰놓진 않았지만 아주 높은 상판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좋을 것 같고 대략 한 6인용 앉으셔도 충분한 공간으로 쓰임새 있게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싱크볼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안쪽에는 밥솥과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는 공간과 환기창까지 마련이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방 모습을 보러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안방입니다. 여기에도 이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잘 되어 있고 보통 요즘에 각방 온도 조절기가 설치가 되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온도 조절기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비 절약에도 좋을 것 같아요. 안방이 사이즈가 아주 넉넉하지는 않지만 다만 드레스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을 한번 보시게 되면 왼쪽에 겨울옷 가지런하게 놓으실 수 있는 시스템 선반 마련이 되어 있고 정면에는 화장대 겸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오른편에는 부부 욕실도 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 부부 욕실 양변기와 세면대까지도 깔끔하게 마련이 잘 되어 있고 샤워하시기에도 아주 넉넉한 공간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이동을 해볼 텐데 중간에 메인 욕실이 위치해져 있습니다. 메인 욕실 한번 비춰봐 주시면 삼색 터치싱 거울과 샤워 파티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침 방지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타일 상태도 굉장히 멋스럽죠. 들어오시는 현관 전실 입구는 이렇게 긴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요. 서리 선반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신발장을 더욱더 넉넉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슬라이딩 중문도 개방감이 상당히 좋은 투명 유리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자,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은 침대에 놓고 이렇게 장식장 자리가 들어와 있는데도 넉넉한 모습 보여지고요. 오늘 보시는 현장 더욱 좋은 점은 통베란다를 많이 찾으시죠. 통베란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쪽에는 방암은 설치가 되어 있고 선반 짜여져 있는데 이렇게 짐 같은 거 넣으시기 더욱 좋을 것 같고 반대편에는 길이가 상당히 긴 통베란다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에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세 번째 방에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 잠깐 왔다 갔다 하기 편할 것 같고 또한 더 좋은 점은
어깨가 양쪽으로 막히지 않는 점이 더욱더 좋은 점 같습니다. 세 번째 방 이동해 볼게요. 자, 세 번째 방도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현재 이렇게 책상이 들어와 있는데도 넉넉한 공간이고요. 오늘 전체적인 방 사이즈가 더욱 좋아요.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테라스 공간으로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테라스 기가 막힙니다. 여기 테라스 찾으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꼭 한번 나오셔야 됩니다. 테라스가 양쪽 폭이 대략 6m 정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풀장 혹은 바베큐 하실 수 있는 파라솔까지 충분히 DP 가능할 것 같고요.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이 테라스 공간의 절반을 합성 데크로 시공을 하시면 단차 시공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현장은 부천시 소사 본동에 있는 역세권 현장인데요. 소세울역과 소사역을 양쪽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 또는 소사역이 더블 역세권인 거 아시죠? 대곡선, 서해선, 원시까지 갈 수 있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현장이 궁금하시다면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현장 안내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현장에서는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는 하우스 메이트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